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네. 출발 상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성장주, 민감주 이야기 오늘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나스닥이 11,100포인트 마감입니다. 사실 장 초반, 조금 전에 뭐 이야기 하셨지만 장 초반에만 보면 약간 혼조였는데 또 장 한 뭐 미국장 기준으로 후장 5장 지나가면서 뭐 급등을 마감을 했어요. 1% 하루 전날 해도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 좀 오르고 왜냐하면 항공 쪽으로 좀 자금도 지원한다 그랬고 그랬는데 다시 물론 이제 상승률을 보면 같이 가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아직 S&P나 다우는 신고가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나스닥이 지금 보면 참 이런 걸 보면 뭐라는 생각이 드냐면 역시나 미국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 포인트에서 10% 그러니까 만 1,000포인트 오르는 데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뭐 최근 5년 동안을 좀 보면 확실히 2018년도 10월 달이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 점입 가병으로 갈 때 7,000포인트였고요. 그 기준으로는 대략 뭐 지금 7,000포인트 대비해서는 5,000포인트 오른 거고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거의 뭐 70% 이상 급등한 거고 또 3월 달 이제 코로나 최악의 상황일 때도 똑같이 이제 7,000포인트였으니까 나스닥만 놓고 보면 확실히 이제 많이 뭐 70%는 상승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상단에 대한 물음표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화두가 됐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자동차도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나스닥 신고가에서 볼 수 있는 뭐 포인트는 그래도 나스닥이 이제 다운 S&P보다는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많으니까 네. 확실히 성장주라는 것을 나스닥 지금 상승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어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에 네. 현대차가 네. 이게 뭐 이렇게 달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네. 시총 30조 넘어. 결국은 이제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가치주를 보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하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이제 가치주하고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시소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초기의 유동성으로 보면 같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리다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 좀 딸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PER란 PER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퍼.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퍼. 퍼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퍼의 의미는 바로 전 성장주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때 PER이라는 숫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배다, 20배다. 그럼 현재 기업 가치에서 뭐 대략 10배 정도를 줬을 경우에 단순히 말했을 때 10% 10이라는 PER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결정적으로는 성장주에 상당히 올인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성장주는 또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순탄하면 보통은 전통주나 민감주가 강한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또 한 번 그 성장주가 부각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역발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안전적인 베이스를 가지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직은 뭐 가닥은 잡히지 않지만은 항상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바로 성장주. 그것이 이제 지금의 장을 이끄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의 연속인데 네. 어쨌든 글로벌 증시 세계 1위는 미국장이고 또 거기에 중심에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이 팡이라더니 막아주시기 다시 주도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틱톡 규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마가빵의 상승을 이끌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지금 현재 때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갖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틱톡 인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MS가 실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내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플은 잘 나왔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내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을 언급을 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다시 약세를 회복한 결정적 원인은 이 틱톡 인수효과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틱톡 인수가 있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스라든지 이런 다른 SNS 업체들도 이제 유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빵 할 때 애플을 뺐었는데 애플 뺏어 마가 망으로 갔었는데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연일 좀 상승이 있고 좀 좋지만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애플 시가총이 어제 애플이 488불에 마감했거든요. 네.
제가 계산해봤더니 지금 2조 달러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절대주가 기준으로 거의 500달러 육박하면 2조 달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갔다고 와 환호할 때가 2년 전인데 2년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배가 올랐습니다. 배가 올랐는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잠깐 우리나라 시장을 봤는데요. 코스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입니다. 1646조고요. 코스닥이 316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계산기를 놓고 뭐 더하기는 어렵지 않아서 더해봤더니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시가총액이 1962조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좀 웃으면서 슬프게 했던 이야기, 애플 하나면 대한민국 시각을 다 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뭐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번 애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애플 하면 생각나는 건 성장주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이 이제 워낙 가장 이제 앞서서 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제 성장주 IT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네. 성과가 실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그럼 이제 YOY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되겠죠. 아까 제가 나스닥이 작년 7월 달, 그러니까 올해 3월 달 대비해서는 70%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2% 올랐습니다. 근데 좀 좋은 소식 하나 드리죠. 우리나라 코스닥 1위입니다. 네. 나스닥보다 더 많이? 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대비해서. 그래서 표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IT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그 상승률이 되게 좋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코스닥이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틀 전 종가 기준인데, 그래픽이 26%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22.58%, 그 다음에 우리가 TSMC 이야기 많이 하죠. IT 비중이 높은 대만 자체 지수도 6.7%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보면 확실히 계속 성장률을 보셔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8%입니다. 왜? 일본은 IT가 예,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셍,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많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이너스 4.68, 그리고 유로스탁 12.73,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의 5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물론 이제 코스닥을 이끈 거는 시젠 같은 진단주도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진단이라는 거는 또 하나 이게 또 성장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장주를 계속 IT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애플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근데 바이오도 또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계속적인 화두가 되겠지만은 네, 뭐 우리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성장주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현재 추세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일 수 있다면 이제 그린. 네. 그린 쪽도 뭐 수소라든지 뭐 전기차 이쪽도 저기 그린 뉴딜 뭐 다 같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저기 그 이 성장주들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주가 곧 달러가 약할 때, 돈의 가치가 약할 때 많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또는 환율이 비쌀 때는 보통적으로 전통주나 가치주가 갑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그러니까 금리 내려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할 때 아이디어가 뭐냐면 금리 인하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 건설주도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은 바이오주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니까 성장주나 IT나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 신기술 투자도 많죠.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뭐 조달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 R&D를 할 때,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 성장주인데 돈이 많이 드는 산업 중에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건 이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약달러 현상이 불러온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뭐 최근 한 달 동안의 금값의 폭등이라든지 글로벌 성장주의 어떤 나스닥의 급등, 한국의 바이오나 코스닥의 급등을 이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달러의 상대적 통화를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잖아요. 그래픽이 조금 허립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네, 그림을 네. 캡처하다 보면 허린데 구두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5, 6월 달,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확산할 때는 90 정도 했습니다. 99. 그러니까 달러의 이제 강대를 말하는데 이게 톡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면 달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달러화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이 유럽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파운드 약세라든지 파운드 강세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또 어제 이제 시장과 좀 같이 말씀드리면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마이너스 금리는 생각 없는데 그 말을 딱 해버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로 파운드가 강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의 강세, 유로의 강세는 달러 약세를 일으킨 거고
이 달러의 양산은 우리나라 원화가 어제 글쎄요 이게 지금 1년짜리 제가 1년짜리 같은데요. 지금 보면 최근 1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8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달러의 약세는 IT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의 약진을 이끄는 즉 성장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 이게 통화시장 자체도 여기를 뒷받침해주는 재료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달러도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이라는 측면, 네. 이제 산업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 있습니다만 시장을 끌어왔던 건 사실은 개인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 유동성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탁금 규모가 별로 안 줄더라고요. 네, 마통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마통 금리가 저도 마통이라는 단어를 사실 잘 사용을 안 하다가 바이오스 통장. 네. 어머나. SK 바이오팜 네. 그 초청회 갈 때 인터넷이나 그 수변 사람들이 마통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워낙 이제 약을 많이 쓰시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 네, 마통의 증가 때문인지 고객 예탁금이 거의 50조에 육박을 했죠.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전에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8월 4일 그러니까 월요일 주초 기준으로 49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작년 연말에 고객 예탁금이 2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금 1년도 안 된 6개월 동안에 무려 정식 유입 대기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고객 예탁금 자체가 50조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시장에서 좀 그냥 가볍게 툭툭 이야기하는 동학 개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원화가 강하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인 자입니다. 한국의 동학 미국의 로빈훗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그랬지 않습니까? 2023년까지입니까? 2년까지입니까? 금리 인상 없다. 바로 그런 결정적 발언 자체도 풍부한 유동성이라 이 유동성이 좋아하는 자금 자체가 또 유동 개인들이요. 저도 개인입니다만은 뭐 포스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뭐 바이오에 환장합니다. 전기차 환장하고 뭐 5G에 환장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 일단 유동성이 만들어낸 풍부한 개인화 자금은 확실히 성장주 어떤 계속적인 그 쏠림을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융자의 급격한 하락이 없다면 정식 유동 자금은 계속 풍부할 것이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론 이제 그 워낙 화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를 좀 빼고 현대차 정의성 부회장이 밝히는 2025 로드맵을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 그룹에서 자료를 준비한 현대차 2020 지속 가능성 보고서 즉 2025년까지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현대차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군요. 친환경차를 연간 100만 대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국내 한 연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내연기관차 생산을 100만 대 넘는데 여기 침투율이 100만 대까지 들어와 버리면 조금 제가 이 단순 계산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6대 중에 한 대를 친환경차 만들겠다는 거죠. 향후 그리 물론 1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수소차도 지금 엄청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만대가 안 되는데 향후 30년까지는 이건 너무 때린 거 아닙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50만 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030년이잖아요. 그 금방 가거든요. 10년이면. 근데 지금 잘 보면 2030년 50만 대하고 2025년 100만 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정의선 부회장의 있던 폭병을 딱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전기차 100만 대 시대 만들고 남아있는 5년 동안 수소차 50만 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50만 대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수소차 넥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100대입니다. 그 정도에 일단 상당히 공격적인 올인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트렌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저기 그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련 종목들 움직이면 이따 특징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